그 한때 이제 일본에서 반도체 막 따라오겠다 뭐 한국에게 빼앗긴 영광을 되찾아오고 이런 얘기 많았잖아요. 일본 반도체는 지금 어떤가요? 지금 상당히 많이 이제 노력을 하고 있죠. 예전에 보시면은 80년대 초반, 후반까지 일본이 전 세계 최강자였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때 뭐 메모리 반도체 시장 점유율이 뭐 60%, 70%막 이렇게 갈 때가 있었거든요. 전 세계 뭐탑10 기업들 중에 6개가 뭐 일본 기업일 정도로 상당히 강자였어요. 근데 이제 미국에서 상당히 제재를 가하고, 그 다음에 또 일본 기업들이 또 기술 쪽에만 너무 이제 포커스 하다 보니까 원가 경쟁에서 이제 한국 기업들한테 진 거죠. 그러면서 상당히 최근에는 많이 뒤처졌죠. 그래서 보시면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낸드 쪽만 그나마 이제 명맥을 유지하고 있죠. 키옥시아 이런 기업 몇 개만. 또 그것도 이제 낸드 플래시만 그렇게 하고 있고, 디램 같은 경우에는 없어요. 경쟁할 수 있는 기업이 다 이제 파산했습니다. 예. 그리고 CSM 반도체 기업도 마찬가지로 하고 있는 게 지금 40나노대입니다. 한국은 지금 2나노 반도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기술적 격차가 지금 상당히 벌어져 있습니다. 10년 이상 벌어져 있어요. 10년에서 한 20년 되거든요. 근데 지금 최근에 일본에서 하고 있는 게 뭐냐면, TSMC를 유출했어요. 유출해가지고 지금 얼마 전에 팹을 완공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반기가 되면 공장을 운영합니다. 거기서 이제 생산되는 반도체는 12나노 반도체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지금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거죠. 그쵸, 예, 그쵸. 그할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TSMC를 엄청나게 유치를 잘한 거예요. 유치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많이 기울였습니다. 그 투자 금액의 40%를 대준 거예요. 와.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모든 인프라, 이런 걸다 부지, 인프라, 이런 걸다 일본 정부에서 다 알아봐줬어요. 그러니까 TSMC는 한게 없어요. 모든 걸다 이제 일본 정부에서 다 마련해 준 겁니다. 하다 보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TSMC가 지금 미국에도 투자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먼저 시작을 했어요. 먼저 이제 뭐 팹을 먼저 건설하고, 그 다음에 구상도 먼저 하고 했는데, 미국에 있는 팹은 아직도 딜레이가 되고 있어요. 완공되려면 한참 남았습니다. 왜냐면 이제 노조랑 갈등이 많고 그쵸. 하다 보니까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근데 일본은 팹을 건설한 게 불과 2년도 안 걸렸어요. 엄청나게 막 철야 작업하고 24시간 작업하면서 이제 완공을 시킨 거거든요. 1년 8개월, 9개월. 보통 이제 팹을 지려면 3년 막 이렇게 걸리거든요. 그쵸. 근데 2년도 안 돼서 그냥 끝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TSMC 입장에서 엄청나게 만족스러운 거죠. 그쵸, 모든 거다 신경 만족스럽죠. 안 쓰고 다 그쵸. 해주니까. 그쵸. 그리고 또40% 지원해주고. 또 일본 보시면 이제 강한 게 뭐냐면, 소부장 기업들이 상당히 일본이 강합니다. 전 맞아요. 세계 넘버원입니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이 상당히 매력적인 거죠. 그 다음에 또 일본이 보시면 이제 대만하고, 그 다음에 일본하고 어떤 문화가 상당히 비슷합니다. 또 되게 서로 잘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잘 맞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물가가 상당히 비슷합니다. 인건비가 비슷해요. 그러니까 미국은 어떻습니까? 지금 대만하고 미국하고 인건비 비교하면 2배 이상 납니다. 근데 일본은 인건비도 차이가 없고 엄청나게 유리한 거죠. 또 마찬가지로 보시면은 대만의 문제가 뭐냐면 전력난. 이게 상당히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대만에서 팹을 새로 지려면 또 전력 소모가 많이 그쵸. 필요하잖아요. 아마도 전력 비용이 상당히 올라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 고민이 있어요. 근데 일본은 어떻습니까? 이런 것도 다 정부에서 알아서 해주다 보니까 TSMC 입장에서 엄청나게 편한 거예요. 그래서 팹을 얼마 전에 완공한 다음부터 두 번째 팹도 건설하겠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하고, 아마도 하반기에 착공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건 이제 7나노 언더 반도체 만들겠다. 일본 입장에서도 지금 어떻게든 이제 반도체 산업을 부활시키려면 TSMC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서로 잘 맞은 거예요. 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TSMC는 예전에는 미국 쪽에 이제 투자를 하려고 했는데 생각이 바뀐 겁니다. 그쵸. 아, 일본 현충도 지원 많이 해주고, 또 가깝잖아요. 네, 그쵸.
또 아시아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제2의 거점을 앞으로 일본 쪽에 짓겠다. 이런 전략으로 선회했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가 뭐냐면 세 번째 팩도 짓겠다. 발표를 했어요. 네. 그건 이제 3나노 반도체 언더를 만들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2나노 네. 반도체도 이제 2027년도 양산하겠다 발표를 했는데 이건 또 이제 라피더스라는 이제 파운드리 기업입니다. 네. 이건 이제 8개 대기업들이 투자를 했는데 이것도 정부 주도입니다. 정부에서 자금을 엄청나게 지원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일본은 2027년도까지 2나노 반도체 생산하겠다 이런 거예요. 근데 이제 일본 내에서도 찬반 여론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네. 이제 지금 40나노 반도체 만들고 있는데 네. 불과 몇 년 사이에 어떻게 2나노 반도체 만들 수 있느냐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일본 자체적으로만 하면 못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IBM이라고 하는 기업이 이제 파트너십을 맺었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지금 도와주고 있어요. IBM은 이제 2나노 기술력을 갖고 있거든요. 하다 보니까 도와주고 있고 그 다음에 또 IMEC이라는 이제 유럽의 연구센터가 있는데 여기서도 네. 엄청나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 이제 보시면 이제 정치적인 것도 있는데요. 네. 최근에 보시면 이제 중국을 견제하고 또 한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또 미국에서 이제 일본 쪽에 많이 이제 도움을 주려고 합니다. 네. 하다 보니까 이런 전체적인 어떤 흐름에 이제 맞았던 거죠. 이해관계가. 하다 보니까 일본에서 엄청난 지금 이제 기회를 잡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하는 거고요. 일본 자체적으로 봐도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어요. 이번에 부활 못 시키면 일본은 더 이상 기회가 없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엄청난 지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원래 일본 자체가 문화적으로 이렇게 이제 빨리빨리 움직이는 데가 아니에요. 그쵸, 그쵸. 엄청난 네. 느립니다. 한국도 훨씬 더 느립니다. 네. 근데 이제 얼마나 지금 급하면 그렇게 이제 적적으로 하고 있겠어요. 그래서 일본 내에서도 상당히 여론이 있는데 반반입니다. 이거 할 수 있다. 2나노 반도체 나중에 할 수 있다. 또 안 된다. 이런 여론도 있어요. 왜냐면 이제 이렇게 얼마 안 남았는데 이런 빠른 시간 내에 어떻게 40나노 반도체에서 2나노 그쵸. 반도체 만들 수 있겠느냐. 그리고 또 지금 이제 반도체 엔지니어들이 다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네. 라피더스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회장이나 사장 이런 사람들이 다 70대입니다. 또 엔지니어들도 지금 다 50대예요. 네. 왜냐면 이제 80년대 후반 이때는 다 젊은 사람들이었는데 지금 나이를 먹었어요. 또 젊은 사람들은 공대를 상당히 기피합니다. 네. 하다 보니까 젊은 엔지니어들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뭐 라피더스도 얼마 전에 보니까 네. 한국에 있는 엔지니어들 뽑으려고 막 광고를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엄청나게 지금 정부에서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본 내에서도 뭐 성공한다 아니다 이런 여론이 많습니다. 예. 아니 그럼 이게 일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어쨌거나 대만 TSMC가 결과적으로 외국 기업인 거잖아요. 그럼 일본에서 외국 기업에 그렇게 막대한 지원을 해줘서 반도체 산업을 뭔가 부활시키겠다는 그런 전략 자체가 이게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일본 정부에서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과거의 명성을 되찾겠다 이런 거죠. 예전에 일본이 80년대 초반하고 후반에 넘버원이었거든요. 미국을 앞섰어요. 근데 이제 반도체가 중요하잖아요. 어떤 뭐 기술도 중요하지만 이게 안보 자산이라고요. 그러니까 반도체 기술이 앞선 나라가 안보도 앞서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예전에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 보시면 이제 반도체 기술력에 따라서 전쟁을 이길 수 있잖아요. 또 경제적으로도 마찬가지고 반도체 기술이 앞서면 뭐 4차 산업 여기서도 이제 앞서갈 수 있는 거라고요. 또 안보적 측면에서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어떤 명성을 다시 가져오겠다 이런 거예요. 근데 그게 어쨌든 외국 기업이잖아요. 그래도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소부장 기업들을 좀 활성화시키겠다는 건가요? 그런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기술력을 발전시키겠다 이런 거죠. 지금 이제 40나노 기술인데 이걸 이제 파운드리 라피더스 해가지고 2나노 반도체 기술력을 높이겠다 이런 거죠. 왜냐면 이제 메모리도 물론 중요하지만 메모리는 한 25%밖에 안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시스템 반도체가 더 중요합니다. 한국도 이게 보시면 메모리 넘버원이지만 시스템 반도체는
상당히 뒤쳐져 있거든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시스템 반도체 이쪽이 더 중요합니다. 일본도 그런 거죠. 반도체 산업을 부활시키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메모리보다는 시스템 반도체 이쪽에 더 포커스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네. 하다 보니까 이 시스템 반도체 키우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중요한 게 파운드리거든요. 그래서 파운드리 기업을 그렇게 이제 발전을 시키면 당연히 이제 팹리스 기업들도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파운드리 기업이 성장하게 되면 네. 주변에 다른 기업들이 또 성장을 같이 할 수밖에 없어요. 그 예는 이제 대만도 마찬가지예요. 대만이 이렇게 반도체 강국이 될 수 있었던 게 TSMC랑 UMC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두 개 기업들이 파운드리 기업들이 발전하기 때문에 네. IP 기업이라든지 2대 네. 기업, 디자인하우스, 우세 기업, 소부장 기업 이런 기업들이 같이 발전했던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반도체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파운드리 기업을 발전시켜야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네. 엄청난 파운드리 기업들의 지원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파운드리 기업에 엄청나게 지원을 함으로써 이제 반도체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또 TSMC를 유치를 해야만 어떻습니까? TSMC에서 이제 사람 많이 뽑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기술자들이 어떻습니까? TSMC에서 기술력을 배운 다음에 그런 사람들이 또 나와요. 그래서 창업을 할 수 있죠. 창업을 할 수도 있고 네. 또 다른 반도체 기업을 그쵸. 이직할 수도 있어요. 그쵸. 그러면 그런 기술이 다른 기업으로 이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부터 이제 반도체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거고요. 또 마찬가지로 2대 기업, IP 기업, 디자인하우스, 오셋 기업 이런 기업들이 같이 발전할 수 있는 거예요. 팹리스 기업들도 마찬가지고요. 하기 때문에 그런 반도체 산업의 메인은 파운드리 기업입니다. 네.